안녕하세요. 창원의 금명신당입니다. 드디어 2020년 경자년이 돌아왔습니다. 올 한 해도 모두들 대박나시고 2020년도에도 우리 금명신당 많이 사랑해주세요. 신자진 수국이니까 용이 물을 만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 우리 용띠 하면 생각나는 거 굉장히 처세술이 좋습니다. 완벽주의자들이 좀 많으세요. 직장 내에서도 항상 보면은 한자리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용띠가 좀 많으시죠. 또 임기응변이 너무나도 뛰어나신 분들 대처 능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경자년에 해외 쪽이나 외국 관련 쪽으로 인연이 굉장히 깊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을 만났으니 물을 건너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용띠신 분들 기해년 때 말 못할 고민이라든지 또 나름 신경 쓰고 어떤 구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올해는 용띠가 물을 만난 격이라 그러니까 기운이 상승을 한다라고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무진생 33세 용띠이신 분들 올해 계획했던 것이 조금 무산이 될 수는 있습니다. 큰 욕심, 과한 욕심은 버리셔라. 아무리 우리 용띠가 올해 뭐 물 만난 용이라 하더라도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조금 무산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 계획 차질이 생길 수가 있으세요. 또 금전에도 고충이 조금 따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3세 용띠분들 금전관리 좀 잘해주시는 게 좋겠고 또 용띠분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 겨울 태생들은 조금 활기를 못 펴요. 활기를 못 피고 용띠 하면 제일 좋은 태생들이 뭐 봄 태생, 여름 태생이다 보시면 되니까 겨울 태생 분들은 금전 관리를 조금 신경을 써주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병진생 45세 용띠. 예, 좋다라고 할 수 있죠. 사회적으로나 또 나이로 봤을 때 굉장히 이분들도 중요한 시점이고 또 어떤 뭐 사업하시는 분들, 공직에 계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뭐 다들 등등으로 놓고 봤을 적에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지 않냐. 그리고 막판 뒤집기 또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대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45세. 조상 유산 또 내지는 어른들 재산이 넘어오는 그런 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뭐 재산이 좀 있다든지 땅이 좀 있다든지 그런 분들 친하게 지냅시다. 예, 주변에 계시면 좀 친하게 지내도 될 것 같아요. 뭐 한턱 넘어오겠어. 그리고 여지까지 또 전문직에 계셨던 분들 또 하시고 계시는 분야에서도 길이 조금 넓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 하고자 하는 길이 분야가 조금 넓어진다. 세상은 넓잖아요. 그죠? 또 우리 57세 갑진생 용띠 부신들이죠. 포부가 크신 분들이 좀 많아요. 갑진생 용띠 분들이. 그리고 좀 세련되신 분들도 많고 멋쟁이 분들도 좀 많죠. 그리고 갑진생 57세 용띠 분들이 스케일들이 조금 다들 크세요. 뚝심이 있고 한 분야에 올인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전문 분야에서 두각을 많이 나타내시는 분들도 많고 명장이다, 명인이다, 전문가다 라는 소리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용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만 인간 풍파, 인간의 바람을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되겠어요. 또 올해 공직에 계신 분들이라 하면 명예의 자칫 화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망신살을 조심하셔라. 한마디로 사람 조심하시라는 소리예요. 올해는 사람이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